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부남불 고등학생 모이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라고 할 때는 처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국에 대해 중문화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큰 곳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 어떻게 됐어요? 얼마 동안 됐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40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1966년 처음부터 가깝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여러 분야로 국제 연관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최근 10년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2006년 12월 4일 노무현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기간에 영국의 두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에 서명을 함으로써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일어난 현상은 양국 간의 무역, 투자,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 문화적 협력 강화에서도 실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더 낫고 보람을 많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